네, 저는 최수환이라고 하고요. 창원 마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는 제목은 회원동의 밤인데요. 회원동이 이제 제가 한 20년 정도 살았던 동네 이름입니다. 그 동네가 지금 철거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제 지금 철거가 거의 다 됐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다 지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철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수집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영감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. 아니 또 주말에 또 비온다더라고요. 아니 원래 이게 움직이는 건데. 제 작품들이 이게 좀 설치 작품에 대해서 좀 군데군데 산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작품 하나하나가 어떤 뭐 회원동이나 어떤 구체적인 뭐 이야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작품들이 그리 많이는 있지 않아요. 그런 작품들은 이제 1층에 있는 간판 작업 뭐 이런 것들일 건데요. 제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제가 그 철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갖다가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감각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아 이렇게 표현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전시는 7월 25일까지 계속되고요. 장소는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시간 되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